자, 지금 오페라 토스카의 일막이 되는 안드레아 발레 성당 내부이죠.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렸던 친구였던 안젤로티가 이 성당 안으로 도망 들어오는데 절친이었던 바로 카바로도시가 그 친구를 안전한 장소에 숨겨주려고 나중에는 이 성당에서 자신의 별장으로 이때 사랑하는 연인 토스카가 바로 이 성당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모습이 토스카에게 발견이 되고 무슨 일 있나 의심을 갖게 되는 이 토스카. 이때 이 카바로도시가 바로 친구를 여장을 시켜서 이 성당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부채 하나를 떨어뜨리고 하는 거예요. 바로 이 부채를 들고 토스카에게 이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물건인가요? 하고 이 토스카의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분명히 토스카는 카바로도시에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부하 3명을 미행을 붙였어요. 그 내용을 담는 이 아리아가 이 바리톤이라면 한 번쯤 꼭 불러보고 싶어 하는 역할을 맡아보고 싶어 하는 이 토스카의 스카르피아 역일 겁니다. 경찰 총감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요. 이 테너와 소프라노가 사랑하는 것을 그냥 두고 못 보죠. 사람을 이용할 대로 이용을 하고 결국은 토스카에게 하룻밤을 요구를 하게 되죠. 이 요구를 들어주면은 이 사랑하는 카바로도시를 내가 풀어주겠다고. 이 도망칠 수 있는 통행증을 주겠다고. 결국은 이제 카바로도시를 살리기 위한 이 토스카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이 아리와 함께 하룻밤을 허락하고 스카르피오에게 통행증을 써달라고 하는데요. 그 애절한 오페라예요. 어떻게 보면 이 토스카의 그 질투심이 결국은 이들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비극으로 맞춰지게 되는. 자, 여기서부터는 바리톤의 아리아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은 이제 2막의 무대가 되었던 파르네제 궁전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. 이뭐 캄포피오리하고 뭐 200m 될까요?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. 이 건물은 현재 프랑스 대사관 건물로 사용되고 있고요. 이 파르네제라고 하는 가문이 오랜 기간 소유하고 있었다. 그래서 팔라쪼 파르네제. 이 오페라 토스카를 보면은 2막의 스카르피아의 집무실이 되어서 나오는데요. 교황 바오로 3세가 되는 그의 손자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또 추기경이 나오고 그랬죠. 그래서 대대로 엄청난 부를 가졌던 가문이 바로 이 파르네제 가문인데요. 요 건물 뒤에 바로 이 떼베레강이 흐릅니다.
지금은 정면이 우리가 보는 쪽이지만은 원래의 계획은 떼베레강 쪽으로 정문을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. 추기경이었던 알렉산더 파르네제 그 손자였죠. 교황 바오로 3세의 파르네지나라고 하는 건물을 구입해서 이 떼베레강 다리를 놓고 이 파르네제 궁전과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, 물론 계획대로 이 큰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바로 미켈란젤로, 그 전에 이제 안토니오 산갈로부터겠네요. 아주 오랜 기간 이 위에서 바라보는 사진이에요. 이 건물이 아주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하죠. 이 로마에 남아있는 16세기 르네상스 건축물 중에 가장 또 아름다운 건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. 이 광장에는 분수가 또 아주 유명한데요. 카라칼라 황제의 목욕탕 폐허지에서 발굴될 때 바로 이집트의 화강암, 이 거대한 화강암으로 만든 수반 두 개를 가져다가, 물론 위에 그 파르네제 가문의 조각은 나중에 만들었겠죠. 장식을 해놓고요. 파르네제 가문이 또 소유하고 있는 작품 중에 뭐 여러 작품이 있을 건데요. 카라칼라 황제의 목욕탕 폐허지에서 나온 헤라클레스 상. 현재는 그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으로 가져갔는데요. 그 진보는 그 나폴리에 있습니다.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요. 무엇보다도 오늘은 뭐 토스카에 집중을 해야 하니까 스카르피아가 논 덫인지 모르고 결국 토스카는 그 연인 카바로투시를 찾기 위해서 카바로투시의 별장으로 가게 되었는데요. 사실 뭐 토스카가 오해도 할 만한 것이, 그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 한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. 그 성당 안에 이 성화를 그린데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었죠. 근데 성모 마리아가 금발에 또 파란 눈동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. 안 그래도 뭐 대강 짐작가는 여자가 있었는데 토스카는 그 파란 눈동자에 금발을 갖고 있는 여인을 보고, 더군다나 그 부채에 결정적으로 이제 가문의 문장이, 그 짐작가는 여인의 가문의 문장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였죠. 스카르피아는 악랄하게도 토스카를 이용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도 토스카의 순정까지 사랑을 나누게 되면은 그 카바로투시를 풀어주겠다고, 무사하게 도망칠 수 있는 통행증까지 만들어주겠다고. 결국은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, 이 노래가 스카르피아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하고 결국 이렇게 아리아를 부르는, 그냥 큰 줄거리를 알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그 풀 영상 이렇게 링크 올려놨으니까요. 보시고 또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 오페라도 내용을 조금 알고 보면 더 재밌어요. 종합유술이라고 그러잖아요. 이 안에 연극도 있고 음악도 있고 또 무대 연출도. 오페라하고 이번 기회가 동기를 부여해서 오페라하고 또 친해지는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. 자, 아리아 쭉 한번 이제 들어보실까요?
이탈리아 사람들은 모두가 성악가인 것 같아요. 그 재래시장에서 치즈를 파는 아저씨도, 또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도, 뭐 받침 들어간 말이 없어서 얘들한테는 참이 노래하기가 우리보다 오히려 편하고 좋을 거예요. 세탁소 주인 아저씨도 노래를 잘 부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오페라 하면은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유명한가요? 원래 이름은 조수경이죠. 대학 1학년 때 학교 졸업도 하지 않고 어린 나이로 이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 이 5년 과정을 3년 만에 졸업을 하면서 이본 카라인이다라고 하는 주의자에게 발탁이 되고 신이 내린 소리다라는 극찬을 받게 되죠. 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 유럽의 많은 콩쿠르에 입상을 하면서 1등을 하면서 이첫 번째 콩쿠르에서 1등을 났을 때 조수미 씨는 오히려 충격을 먹었대요. 이 경자 발음 못해갖고 1등 수상자를 발표하는데 심사위원이 1등 수상자 뜨거뜨거등 조수컹 하고 발음을 한 거예요. 누구 부르나 하고 멀뚱멀뚱 있다가 옆에서 푹 찔러서 너 부르는 거야. 상장 받아다가 밤새도록 이제 고민에 들어가죠. 이 경자를 바꿔야 되겠다. 우리가 알고 모르게 이탈리아어들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. 그 페르마타, 스타카토, 피아니시모, 포르테, 크레센도, 데크레센도, 도레미 파솔라시도, 이게 이탈리아어입니다. 피렌체에서 한 30, 40분 거리에 아레조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. 거기에 구이도 아렌티노, 구이도 모나코 두 가지 이름으로 이 사람 부르는데 그 음계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죠. 그래서 경자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다 갖다 붙여 보니까 제일 이쁜 이름이 한번 들어보세요. 조수도, 조수레, 조수미. 괜찮죠? 소프라노라고 다 같은 소프라노 아니고 이제 체급이 있어요. 그 소리에 따라서. 이 조수미 씨는 아주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이 콜로라투라라고 하는 아주 그 굉장히 고음을 내죠. 이 조수미 씨의 그 특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차르트 작품 마적, 요슬피리, 거기 이제 밤의 여왕이죠. 예전보다는 아주 형편없네요. 예전에는 개인기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이 조수미님이 직접 잠깐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. 한번 들어보세요. 푸치니, 로시니, 베르디, 도니제티, 또저 시칠리아의 까타냐 출신이죠. 벨리니. 이 다섯 명을 이탈리아에 손꼽아주는 오페라 작곡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. 이 푸치니 같은 경우는 1800년대, 이 마지막 1800년대죠. 19세기 말기를 살면서 이 1900년 초반까지 아주 오페라를 만들었다 하면 히트를 쳤어요. 라보엠이 있고요. 그 나비 부인, 그 사이에 만든 오페라가 바로 이 토스카 이 오페라이고요. 1800년도 시대 배경을 1800년도 6월 17일. 푸치니가 정한 날짜는 아니고요. 이제 원작자 샤르뚜가 이 날짜를 정확하게 정한 이유가 이날 어떤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
6월 17일이다라고 날짜까지 못을 박은 거예요. 이날이 바로 나폴레옹 군대와 연합군이 크게 한판 붙었어. 이 파르네제 궁전에 바로 이 잡혀 있을 때 나폴레옹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다,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다, 이날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카바로도시는 아주 기뻐하며 이 오페라의 장면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. 결국 잘못된 소식이었고 결국 이 적군인 나폴리 왕국이 승리했다라는 내용을 듣고 결국 생을 포기를 하고 그 당시에는 감옥으로 또 사형장으로 사용됐나 봐요. 산타 안젤로 그 꼭대기에서 별은 빛나건만 총살받기 직전에 아주 애절하게 부르는 오페라 아리였죠. 결국 몇 시간 후면 총살당한다라는 스카르피오의 이야기를 듣고 토스카는 사랑하는 카바로도시를 마리오 카바로도시죠. 프로리아 토스카이고요. 그래서 이 오페라상에 토스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프로리아라고 부르는 또 카바로도시를 마리오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약 2시간 분량이에요. 이 마지막에 이 별은 빛나건만 엔루체 반네스텔레 이 우리말로 정확하게 직역하면은 별은 빛나고 있었지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. 이 푸치니 오페라들이 보통 이제 그 하이라이트 그 장면들이 보통 새벽녘에 이루어지는 오페라들이 많습니다. 이 성천사의 성에 새벽녘에 이제 1시간 정도면 총사령을 받아야 하는 이 카바로도시가 마리오 카바로도시가 거기 간수에게 이 반지 하나를 뽑아주면서 내가 편지를 한장쓸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토스카에게 편지를 쓰고 그 애절하게 부르는 오페라 아리아가 그래서 이제 바리톤이라면 소프라노면 맡고 싶어하는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이 테너라면 이 오페라에 꽂힌 별은 빛나건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무대를 갖는 것이 아주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. 이 한국에서도 이 오페라 무대들이 참 많습니다. 거기에 이제 이 푸치니 오페라, 또 로시니 오페라, 베르디 오페라, 또그 중에서도 이제 푸치니 오페라들이 참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. 라보엠, 투란도트, 이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가 바로 이 투란도트였죠. 예전에 한 10년도 넘었을 건데, 한국의 이제 중고등학교 음악 교사님들이 40명이 이탈리아 음악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탈리아에 열흘 투어를 했었어요. 일반 뭐 관광지 이렇게 투어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적인 장소들을. 저 아레나 극장에서, 베로나의 아레나 극장에서 오페라도 한편 보고요. 푸치니 고향 루카를 방문했죠. 이 피렌체와 피사 중간쯤에 있습니다. 거기서 또 루카라고 하는 마을에서 피노키오 마을이 가깝고요. 루카에 갔더니 푸치니의 생가라고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아주 큰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떡하니 있더라고요.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를 작곡할 때 사용했던 그 피아노라고. 저는 그 피아노를 보는 순간 그 푸치니의 그 투란도트를 작곡할 때의 푸치니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이 오른쪽 뇌를 갖고 보니까 이 오페라가 참 재밌는 게 6월 17일 그 낮부터 그 다음날 새벽녘까지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이 오페라가 끝난다라는 거는 참이 푸치니는 물론 푸치니가 설정한 건 아니지만 원작자 비토리앙 샤루드가 설정한 날이지만요. 여기에 이제 토스카 역할을 맡았던 연인이 바로 그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대요. 원작자 샤르드도 그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었고, 사랑스럽지만 아주 질투심이 많고, 또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카바로도시 또한 토스카를 사랑하지만
이 성당 안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성모 마리아를 그리는데 금발을 하고 파란 눈을 갖고 있는 연일 그린단 말이에요. 아주 오묘한 조화라고 해서 나는 토스카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금발과 또 파란 눈을 갖고 있는 여인도 참 아름답다. 테너들, 바리톤은 드러내고 이렇게 그 바람을 피는 사람 성격이고, 테너들을 보면 아주 그, 뭐랄까 좀, 테너의 사랑은 점점점으로 남기고, 이제 화면이 커질 거예요. 오페라 아리아의 또 하이라이트 부분이니까 음악 감상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즐겁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